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완벽한 썬팅의 쿨사인 버텍스 매버릭 출시.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갖고 왔습니다. 이미 이거는 단종돼서 이제 뭐 살 수는 없고 이제 전기차로만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요 차 같은 경우는 뭐 8기통에 뭐 100이면 아시죠? 마세라티 감가,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 또 슈퍼카 디자인에 너무나 이뻐요. 페라리 엔진까지 품고 있는데, 자, 이 차를 또 제 채널에 처음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차주 또 없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또 초강력 카푸어분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차주분을 한번 모셔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FM 쪽인 카푸어의 등장. 혹시 그 사연 주셨던 224?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24살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아, 새 차로는 안 팔잖아요. 예, 중고로 그렇죠. 사신 거예요? 네. 아, 몇 킬로 탄 거예요? 25,150km 정도에서 제가 딱 마음에 들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아, 바로 가져왔어요? 네, 바로. 이 시국에 뭐 풀알고? 아, 당연히 프라이브죠. 60개월? 네, 60개월.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잔존을 깔고 네. 해가지고요, 211만 원입니다. 잔존 얼마 깔고요? 35% 깔고. 보증금 없이? 네. 아, 이런 찐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해주면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 보험료 얼마 나와요? 1년에 860 나오죠. 860. 네. 단독사고 제외. 단독사고 제외하고요? 네. 단독사고 넣으면 한 1100만 원 정도. 24살에 낼 수 있어요? 아, 낼 수 없어가지고 6개월치만 일단 보험료 넣고 타고 있어요. 6개월치? 6개월치는 네. 얼마나요? 560만 원 나오더라고요. 후덜덜.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24살에 이렇게 뭔가 빠르고 이렇게 비싸고 감가 심한 이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막? 아, 그쵸. 차는 무조건 멋있는 거죠. 아, 무조건? 네. 이런 막 동호회 활동도 하고?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저는 평일에 여기까지. 오케이, 이따 다시 대화를 나눠볼게요. 아, 이거 2017년식이잖아요. 네. 근데 앞모습은 이제 요즘 차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보조개만 바뀌었어요. 보조개? 네. 아, 여기 따로 튜닝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나와요. 이제 신형 이제 이렇게 해서 전기차로만 나오잖아요. 네. 아, 사실 요 번호판이 많이 좀 찌그러져 있었는데 제 걸로 가리니까 더 좋네. 아, 이 삼지창. 와, 요게 진짜 고급스럽긴 하네. 요 멋에 타는 건가요? 아, 그쵸. 요거 딱 오면 다른 친구들 딱 기 죽고? 다른 친구들 다 기 죽죠. 요쪽 부분이요. 옛날 차긴 하지만, 요즘 차에 비교해서도, 이뻐요. 요 상어 주둥이 같은 이 모습. 아, 저도 나이가 어렸더라면 한번 도전해봤을 것 같아요. 여기 가짜 아니죠? 네, 원래 뚫려있는 거예요. 여기 따뜻하네. 네. 여기 손난로네, 여기. 네. 여기도 다 뚫려있네. 완전 자연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네. 아, 멋있다. 이쪽 위 우락부락한 이런 모습. 이게 운전석에서 한 번씩 보이면 난리 나잖아요. 아, 그쵸. 안에 네. 카본이라 보네트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아, 열어봐야 돼요? 네. 좋아. 이런 의지 좋아. 네. 아,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구나. 되게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기에는 너무 더러운데요? 일단 위에가 여기 카본이고요. 네, 페라리 엔진. 아, 페라리 엔진. 네. 빨간. 이쪽에 이제 페라리 엔진이 딱 숨쉬고 있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모임이나 번화가 이런 데 가면은 이거 쫙 한번 열어놓고 딱 이렇게. 아, 그쵸. 딱 커피 한잔 마시면서. 커피 한잔 마셨어요? 네. 말 안 해도 이제 딱 봐라. 아, 말 안 해도 네. 봐라?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옛날 디자인이라 네. 요 눈빛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구형의 느낌은 조금 나요. 근데 저 앞에 삼지창하고 만나니까 이게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요 앞모습은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오랜만에 좀 낮은 차하니까 제가 또 거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이거는 나이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아까 왜 상어관이라고 했냐면 요쪽이 좀 아가미 닮았잖아요. 숨을 쉬는. 근데 얘는 다 찐이에요. 요즘 차같이 가짜로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고 진짜 다 찐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요쪽이. 요쪽에도 이제 바람이 다 통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놨고 여기 휠에도 요 노란색 달려있는데 요거 세라믹이에요? 아니, 세라믹은 아닙니다. 아, 세라믹은 아니, 그냥 노란색? 네. 휠은 좀 이제 이 정도 까오면 좀 더 큰 걸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딱 먹어주려면? 아니, 또 휠에는 딱 삼지창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돼요. 여기 딱 유지해줘야 네. 돼요? 본인만의 생각이 딱인데. 이거 네. 월 납입금만 211만원에 네. 보험료에다가 네. 한 달에 기름가 얼마 써요? 저 한 3,40 써요. 뭐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요?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일단 평일에는요 주유소 일을 하고 주유소 일을 하면서도 배달을 해서 또 이제 새벽에? 네, 새벽에. 평일에 낮에 주유소 일을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고 네. 쉬는 날엔 마세라티를 타고. 그렇죠.
뭐 좀 다른 지인들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리해서 타는 카포분들이 좀 있나요? 아, 제 지인 친구들은 아직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주변 시선은 어때요? 막 이렇게 주유소 일하고 막 네. 밤새 배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아 남는 돈도 없을 것 같고 네. 한 달에 이렇게 투잡 뛰면 얼마나 벌어요? 한 380 정도. 아 잘 번다. 어 380이면 나이대 비하면 되게 잘 버네. 아 그쵸. 그 대신 신랄이 없네. 네 그쵸. 어 주 며칠이래요? 6.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건 0.5일치? 0.5일치에다 이제 출퇴근. 전 이 옆라인의 마크랑 이 섹시한 디테. 아 디테. 저 진짜 여기 깜짝 놀랐어요. 이쪽이 이야 여기가 사이드 미러로 딱 보이죠. 아 그쵸. 와 여러분들 요 라인이 진짜 이거는 저희 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펜다가 이 정도는 튀어나와줘야 어디 가서 나 스포츠카 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주 명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는 주유도 굉장히 크네. 아 이거 고급유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리터당 얼마예요? 저는 일반 유 넣고요. 아 네. 네. 일반 유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NA라 상관없어요. 아 터보만 좀 고급을 넣어야 되고. 네, 아 일반 유로 하면 그래도 나중에 좀 망가질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지금 타는 데는 노킹 하나도 없고. 아 네. 프락색 막 밟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아 이제 여기서 좀 구형이 느낌이 살짝 나네요.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후미등이 다 이제 좀 얇게 나오는 추세잖아요. 네네. 이렇게 얇게 한 줄로 요쪽 라인이 이제 조금 구형의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아니 전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 아 모든 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서 아까 그 환상적인 배기음이 나온 거죠? 네 그쵸. 따로 튜닝은 안 했죠? 네 튜닝 안 했습니다. 요 밑에 모습은 좀 괜찮고 나름 요쪽은 그래도 좀 구형의 느낌이 살짝 나기는 한데 차주분이 너무 이걸 괜찮다고 하니까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의 MC 모델만 이렇게 디테일로 나오거든요. 아 스포츠는 또 다른 모양이죠? 네, 스포츠는 여기에 달려 있고 네. 제 건 MC라 이 가운데만. 아 이거는 직관으로 또 거기서 또 다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마세라티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수동? 아 이거 이두 운동해야 돼? 이두 운동? 네. 어 몰라 미안해요. 우와 진짜 무거워. 여자들은 못 들겠는데요? 여자들은 못 들죠 쉽게. 아 이렇게 완전히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요. 아 이거 배달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헬멧이랑 이제 저기 조끼 배달할 때? 네. 새벽이에요? 그렇죠 새벽에. 아 근데 진짜 열심히 산다. 네. 이 차를 끌기 위해서 지금 하나라도 일을 빼게 되면 유지 안 되는 거잖아요. 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일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네. 아 진짜 지금 이 상태면 쓰리 잡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투잡해도 거뜬하더라고요. 아 거뜬해요? 네. 아 뭐 지금 24살과 저축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축은 네. 좀 해요? 저축 그래도 조금 하고 있죠. 아 얼마나? 또? 한 50에서 오 좋네. 요런 짐은 다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카페에서 그란투리스모 그 디스크랑 패드 네. 싸게 팔길래 순정을 네. 바로 사왔습니다. 아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는 네. 거예요? 이제 곧 튜닝 하려고? 아니요 이거 다 달면 갈아 끼우려고. 아 갈아 끼우려고? 네. 여러분 저 깊게 뭔가 더 있어 보이죠? 없어요. 아 트렁크는 진짜 좁네요. 이야 이거 일단은 우리 기본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그렇죠. 이게 없어야 딱 이 느낌으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차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내릴 때 쉬워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옆으로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한 발 놓고. 한 발 놓고 이렇게? 아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네. 어 잘하는데? 아 이 정도는 돼줘야 쿠페 네. 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쵸. 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기네. 네. 아 여기 이제 중고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요쪽이요 올 진짜 카본. 지금은 막 고급스러운 디자인보다 이런 카본 느낌이 너무 좋죠. 그쵸. 이런 거기에 레드 스티치. 네 그쵸. 진리 아닙니까 진리? 카본의 레드 스티치는 국룰이다. 그리고 요쪽에도 레드 스티치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요. 창문 여닫이 버튼밖에 없고 그래도 나름 스피커가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이제 MC 스포츠 라인 딱 이게 내릴 때 또 그 보는 거예요? 네 그쵸. 아 난 MC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의자 시트랑 이런 것도 다 레드 스티치로 쫙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장을 울릴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데는 이제 좀 살짝 구형의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해요. 개선된 거예요. 아 개선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세라티는 지금 신형차들도 실내 보면 장난 아닌 거 알죠? 네 그쵸. 아 이거 실내 이거 언제쯤 변할까요 이거? 완전 신형으로. 이게 감성이죠. 아 이게 감성인가요? 이런 구형틱한 느낌을 타면서? 마세라티의 감성. 아 삼지창의 감성. 아 이 뒷좌석에는 일단 안 타죠 아무도? 저의 짐칸이죠. 아 짐칸? 네. 친구들 한 번씩 타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 친구들 한 번씩 타죠. 근데 지금 나이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막 타죠? 네. 와 그리고 저는 한 번 내렸다 타려면은 오늘 하루가 끝나요. 사타구니 막 쥐가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거의 이제 짐만 넣어놓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탈모만 합니다. 아 탈만해요? 네 탈만해요. 오우 오랜만에 아 역시 이거는 시야는 포기해야 되는군요. 이게요 일단 시트 자체가요 이게 몸을 꽉 안아줘가지고요 뭐 편안하게 달릴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거 타고 좀 장거리 운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아 이거 끼고 돌려야 된다? 너 페라리 이거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아는 분이 저 주셨어요. 아 주셨어요? 네. 아니 난 페라리도 있는데 오늘 마세라티 끌고 왔다 이런 느낌? 네. 커피숍 가서 이거 딱 뭉탱이로 올려놓고? 네. 우와 꿈 아닙니까 여러분들? 커피숍 가서 이거 딱 뭉탱이로 올려놓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라는 거. 아 이거 끼고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야 이거 오랜만에 감성 돋는데요?
매번 키를 꺼내야 되는 단점은 있긴 한데 이거 돌릴 때 감성이 살짝 있긴 하네요. 이쪽은 이거 터치는 안 되는 거죠? 아니요, 터치 돼요. 아, 터치 돼요? 네. 오, 진짜 너무 옛날 차처럼 봤나?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되네요. 이쪽에 라디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직관적이고 좋다. 예. 그죠? 이거 뭐 터치로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죠. 운전하면서 한 번에 그냥 위치를 알아서 딱딱 누르게 돼 있네요. 이쪽 부분이, 근데 지금 마세라티도 여기가 딱히 막 요즘 현대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카본으로 향연된 모습이고, 여기 방향제 각이 저 있어야죠. 이거 카푸로서 탈락이에요. 네? 각진 얼굴이 들어가 있어 카푸 아닌가요? 요즘에? 이쪽도 단순하네. 여기 아이스 모드도 있네요. 그게 에코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 따로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은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저희가 이게 속도 3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배기음 뭐 100km 소리가 나요, 이거? 근데 배기음만 듣고 타는 차다라는 말이 이게 딱 맞네. 이게 배기음만 들어도, 와,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 4700cc. 이야, 이게 소리 때문에 더 무서워요. 우와, 어노. 진짜 빠르다. 딱 다운시프트 칠 때 멋있는 소리가 나야 멋있는 차고. 그렇죠? 백프레셔 빵! 네. 왕! 이러면서. 이게 연비 평상시한 어느 정도 나와요?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냥 연비는 뭐 갖다 버려야 되겠네. 아, 그렇죠. 사실 네. 좀 이런 차를 타고 지금 지출이 요거랑 250이 넘어가잖아요.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그래도 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시고 그래도 뭐라는 아직까지 안 하십니다. 아, 뭐라고는 안 해요? 네. 근데 네. 일단 차에 좀 돈이 다 월급이 나가다 보니까 저축을 네. 좀 하긴 하지만 네. 그럼 쓸 돈이 너무 없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고 뭐하면 또 술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네. 뭐 고를 때는 좀 이렇게 좀 얻어먹어요. 어때요? 더치페이죠. 아, 붐바이? 네. 네. 근데 너무 막 비싼 거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면 여러 명이서 먹어야죠. 아, 열 명이서? 네. 아, 그쵸. 네. 사실 지금 현재 또 옷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할 나이인데 네. 그런 데에서 돈을 쓰기보다 이렇게 차에 돈을 쓰는 거예요, 다? 아, 그쵸. 무조건 이 주말 하루 쉬는 거에 네. 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아, 옷을 사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옷에 관심이 없어서. 그 돈이면 차에 기름을 한 번 더 넣겠다? 그쵸. 아, 요런 차라면은 삼디다스 스레파 신고 내려도 아, 그쵸. 먹어준다? 네. 아, 근데 요 마세라티가 좀 네. 타보니까 20대 카푸어분들 있잖아요. 네. 카푸어분들이 타기 추천하나요? 최근 연식만 산다면 네. 추천합니다. 감가에 나와서 된 거. 더 이상 감가될 게 없는. 그쵸. 20대에 그래도 네. 차에 좀 열정을 쏟아붓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산다면 좋은 모습이죠.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데도 그냥 차만 좀 좋은 걸 해서 네. 저 진짜 미친듯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만의 열심히 사는 모습이지. 네. 열심히만 살면 상관이 없다. 네, 용기와 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아, 용기와 캐피탈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언젠가 결혼도 좀 해야 되고 네. 와, 그런 이렇게 계획적인 설계는 없어요? 그때 되면 이제 차를 처분하지 않을까. 아니, 더 좋은 차로 바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다음 차는 뭘로 꿈꾸고 있어요? 아, 저는 맥라렌 타고 싶어요. 맥라렌? 네. 뭐 이렇게 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네. 좀 알바식으로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래의 꿈은 어떻게 돼?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저는 사업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유소를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다행인 점은 네. 전 또 월세 살거나 이러면 더 큰일 나니까. 아, 그렇죠. 다행히 부모님과 함께 살잖아요. 네. 따로 막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어가지고 본인이 돈 모아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200 얼마씩 차에 쏟으면 더 모을 수 있겠어요? 아, 지금 충분히 모으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모을 거예요? 한 20대 후반까지는 모아야죠. 20대 후반까지는? 네. 인터뷰를 하면서 미치겠어요, 이 배기음 때문에. 아주 깜짝깜짝 놀라네요. 여러분, 이 속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배기 소리가 날 미치게 만들어요. 예전에 기블리도 할부로 탔었거든요. 네. 마세라티라고 해서 이제 하차감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 차를 타면서 훨씬 더 하차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 반응이 달라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마세라티다. 그렇게 엄청 많죠. 마세라티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한 번씩 막 횡단보도에 쳐다보고? 네, 그쵸. 서라운드 뷰는 이제 없네요, 그죠? 아, 그쵸. 네, 그냥 그래도 후방 카메라는 다행히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좀 차를 샀잖아요, 비싼 걸. 네, 그쵸. 무리해가면서 네. 어떻게 후회 안 하나요? 아, 전 후회 안 하고 사기 전부터 이제 지쳐도 일하고 지치지 않게 일하기. 어떻게든 일을 해서 이걸 유지하기? 그쵸. 그래야 더 좋은 차를 타니까. 아, 더 좋은 차를 네. 타니까. 24살 마세라티 카푸어와 함께 했는데 제 조언이 오늘 한마디도 먹히질 않아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시고 다음에 맥라렌 타고 한 번 더 만나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이 차를 타게 도움을 주신 저희 정읍에 사시는 박용희 형님, 저를 항상 멘토와 응원을 해주시는 황대훈 사장님, 그란을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승한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우리 카푸어 우수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거의 진짜 수상 소감이네. 전주 MOC 화이팅!